가만히 있어도 떠먹여주는 중두의 모든 이야기. 팅글 중두. 중국 문화부터 중두의 현주소까지. 중국 이모저모 편. 중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 번쯤 저기가 어디야? 혹은 이쁘다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적 있지? 바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중국 랜선 도시여행. 먼저 현대극 촬영지의 명소부터 함께 출발해볼까? 2022년 상반기 히트작으로 유명한 임가륜, 백록 주연의 드라마 일생일세를 촬영한 명소는 시안이야. 시안은 중국의 옛 수도로 고대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로 유명하지. 일생일세 속 두 주인공의 전생을 다룬 시리즈 작품인 주생여고. 이 드라마에서는 최시희가 사랑하던 사람인 주생진의 죽음을 따라 성벽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등장하고, 일생일세에서는 시희로 환생한 최시희가 성벽을 보며 불현듯 전생의 일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장면에 나오는 사연 많은 성벽이 바로 시안의 랜드마크인 시안 성벽이야. 중국 내 현존하는 성벽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고대 성벽 중 가장 온전하게 보존이 잘 된 곳이라고 해.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을 현생에서 달달하게 이루는 드라마 일생일세는 시안을 비롯해 수저우 등 많은 도시에서 촬영되어 드라마 속 중국의 여러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할 수 있어. 다음으로 떠나볼 명소는 샤먼. 샤먼은 웰메이드 시 장르물로 손꼽히는 드라마 계단 리셋의 촬영지로 유명한데, 갇힌 버스 속 반복되는 폭발이라는 무한 루프 소재를 다루며 중국의 젊은 피, 백경정 조금맥 조합으로 큰 흥행을 이끌어낸 작품이야. 샤먼은 동아시아 최고의 휴양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항구 도시로 최남단의 위치에 있어 사계절이 따뜻하고 중국의 유럽이란 칭호에 걸맞는 서양식 건물들도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이 밖에도 환상의 섬 구랑위, 샤먼대학교 등 다양한 볼거리가 풍부한 도시로 유명하지. 계단의 장면 대부분이 샤먼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드라마 안에서 샤먼의 환상적인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한루프에 갇힌 두 주인공 리스칭과 샤오하윈이 경찰에 발각되기 전 버스 폭발 사고에 관한 열띤 토론을 하는 장면이 대표적이야. 이 장면의 촬영 장소는 바로 2020년 설날 정식 개방한 샤먼 산의 건강보도. 전체 길이 23km에 달하는 산책로로 해당 장면에 나온 부분은 산의 건강보도의 1번 입구이자 인플루언서들의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화희루야. 이렇게 멋진 명소들이 가득한 조용하고 느긋함이 있는 해상낙원. 샤먼에서 촬영된 박진감 넘치는 스릴 드라마 계단. 알고 보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지? 이번에는 고장극 촬영지로도 함께 떠나볼까? 고장극의 8알은 여기서 촬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장극 명소로 유명한 곳이 있어. 저장성에 위치한 헝디엔이야. 헝디엔에는 중국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이자 촬영지인 헝디엔 월드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어서 볼거리가 아주 많기로 유명해. 수많은 중국의 명소와 건축물을 완벽 재현해 중국판 할리우드라는 별명을 갖게 된 헝디엔 월드 스튜디오. 이곳에서 촬영된 유명 드라마로는 금이지아가 있어. 금이지아는 차가운 금이위 유격과 쾌활한 폭해 왕금아의 수사 로맨스를 담은 고장극으로 임가륜, 담송훈이 주연을 맡아 많은 화제가 된 작품이지. 그렇다면 헝디엔 월드 스튜디오 속 금이지아 촬영 스팟은 과연 어디일까? 그곳은 바로 청명 상하도라는 곳이야. 청명 상하도는 북송시대 유명한 화가 장택단의 대작 청명 상하도를 재현해 촬영장으로 만든 곳인데, 북송시대만의 특색 있는 건축물과 함께 운치 있는 수로와 교량이 있어 작품의 분위기를 배가시켜주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지. 청명 상하도 외에 금이지아의 간질간질한 부분을 상기시켜줄 헝디엔 월드 스튜디오 속 촬영 스팟도 아주 다양하게 있다고 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큰 나라 중국. 그만큼 우리가 흔히 아는 대도시인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해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재밌고 신선한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 중국 속 숨어있는 여러 도시들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담아낼 차기 중국 드라마들은 또 어떤 모습일지 많은 기대 부탁해.
넓은 땅만큼이나 다양한 민족,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중국.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문화가 존재하고 있어. 과연 중국의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일상 속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복장에 관련된 의.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학생들의 교복으로 체육복을 입는 것으로 유명하지. 1900년대 초반에는 제복식 교복, 치파오 교복과 같이 중국에도 다양한 교복 문화가 있었지만 1990년대부터는 체육복 교복 제도를 도입해 유지해오고 있어. 그래서인지 중국 학교 하면 체육복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큼 중국 학생들의 상징적인 요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체육복 교복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학교 생활의 편리성을 높이고 학생들 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야. 편리한 복장으로 생활하다 보니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최근 미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이 체육복 교복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됐고, 그 결과 몇몇 학교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서양식 교복을 제2의 교복으로 채택하고 있어. 중국의 결혼식 복장으로는 예로부터 붉은색을 혼례복 색상으로 사용해왔는데, 붉은색을 길조로 여기는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유래되었지. 훌륭하다는 의미뿐 아니라 좋은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서 경사스러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켜주는 색깔로 현재까지 사랑받고 있어. 또한 하얀 드레스를 입을 경우 이혼을 하게 된다는 미신도 있어서 지금도 붉은색 혼례복을 입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 복장 외에도 결혼과 관련된 문화 중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결혼증이란 특이한 풍습이 있어. 우리나라의 혼인신고서와 비슷하지만 부부의 사진이 들어간 수첩 형태로 발급되는 결혼증은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이혼하지 않으면 평생 지녀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필수증이라고 하지.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음식과 관련된 식이야. 중국은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많아 미식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그중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있지. 바로 만두. 중국 가정식이나 길거리 음식으로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만두 중 교자라고 불리는 만두는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음력 1월 1일,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춘절에 꼭 먹는 음식이야. 중국은 교자 안에 건강을 상징하는 땅콩, 불을 가져다주는 동전 등 각양각색의 의미를 가진 속재료를 넣고 빚은 후 설날이 되는 자정, 가족들과 함께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어. 만두로 운을 점치면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국인들의 소망이 담긴 전통이지. 더불어 춘절에는 빨간 봉투에 세뱃돈을 넣어 가족들끼리 주고받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큰 소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어서 폭죽을 터뜨리며 새해 첫날을 보내는 풍습 또한 살펴볼 수 있어. 이렇듯 춘절은 중국만의 뚜렷한 민족적 특징을 엿볼 수 있는 가장 큰 명절로 유명하지. 마지막으로 만나볼 문화는 주거생활과 관련된 주. 우리나라는 바닥에 앉아 온돌을 사용하는 좌식생활을 하지만 예로부터 중국은 침대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입식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입식생활이 길게 이어진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중국의 날씨 탓에 바닥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해. 온돌 문화가 없는 중국 가정집의 바닥은 보통 대리석이나 마룻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신발장이 현관에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신발장이 문 밖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정집 그리고 식당에서도 의자와 다리가 긴 식탁을 사용하고 있지. 가깝지만 먼 나라 중국. 팅글중두와 함께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
중국 드라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장극. 최근에는 기존 고장극의 틀을 벗어나 추리수사극, 메디컬극 등 다채로운 소재로 안방극장을 공략하며 해외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디어 산업 속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드라마들의 현주소. 지금 바로 알아볼까? 중국 드라마는 기본 40회차, 많게는 70회차가 있을 만큼 엄청난 분량의 드라마들이 많기로 유명해. 하지만 드라마를 길게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장면들이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중국은 한 드라마당 40회차 초과 금지 방침을 마련했고, 중국 드라마 방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발행 허가증을 통해 편수에도 브레이크를 걸게 되었지. 이런 방침에 따라 TV 드라마와 웹 드라마 업계에서는 드라마가 길어질 경우 상편, 하편 두 에피소드로 나눠 방영을 하거나 회차를 대폭 줄여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 결과 중국 미디어 업계 이미지를 깎아먹던 불필요한 드라마는 줄고 짧은 회차로도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고퀄리티 드라마가 더 많이 나오게 되었어. 덕분에 대중들의 니즈를 채우고 각 플랫폼의 유료 회원 수와 광고 수익도 함께 높이는 상부상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 최근 미디어 시장의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OTT 기반 오리지널 웹드라마들이 연이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루함 없이 짧게 시청 가능한 OTT 기반 쇼폼 콘텐츠가 성행하면서 2019년 이후 중국에서도 웹드라마의 비중이 TV 드라마의 비중을 넘어섰다고 해. 웹드라마가 드라마 시장의 주축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OTT 내에서만 시청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주 시청 연령층의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TT 서비스 후 반응이 좋은 드라마들은 TV를 통해 재방영하기도 하고, 이른바 TV OTT 플랫폼 동시방영 전략을 통해 모든 연령층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2020년경부터는 역사 왜곡 가능성으로 주춤했던 고장극이 TV 드라마, 웹드라마를 통해 다시 활발하게 방영되고 있어. 그중 2022년 방송된 성한찬란과 같이 어두운 분위기의 암투 장면들을 코믹하게 그려내며 차별화를 시도한 고장극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흥하던 고장극을 제외하고도 TV 드라마에서는 소설을 각색한 현실주의 소재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 다양한 현실 문제를 반영한 웰메이드 드라마, 미스터리 추리 등을 다루는 장르극, 그리고 특정 직업군을 다루는 전문직 드라마 등을 핵심 장르로 선정해서 해외 시장에서 중국 콘텐츠만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한편 웹드라마에서는 중드 속 부동의 1위, IP 각색 작품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는데, 고퀄리티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화제성과 인기가 보장된 IP에 대한 선호도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 밖에도 여성 소재 드라마, 일상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작품들의 비중도 점점 높아지면서 중국 드라마 시장계가 더욱 다채로워지고 있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재미는 더하고 잡음은 덜어낸 중국 콘텐츠들. 많은 시도를 통해 장르가 점점 다양해지고 날로 재미를 더해가는 중국 드라마와 영화들. 앞으로의 성장도 매우 기대되는걸?
중국 드라마 하면 떠오르는 대표 장르 고장극. 고대를 시공간 배경으로 삼고 그 시대의 옷을 입고 나오는 드라마라고 해서 고장극이라고 해. 1990년대 이래 고장극은 중국 드라마 하면 떠오르는 가장 주요한 장르로 발돋움했는데 1999년에는 전체 드라마의 10.7%를 차지한 이후 2021년에 이르러 36.7%, 즉 중국 전체 드라마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게 돼. 뿐만 아니라 TV 방송 시간의 황금 시간대도 거의 다 역사극이 차지해왔지. 고장극이 중국 내에서 유난히 성행하고 많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신편 역사극의 전통에서 출발해 시대와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확장을 거듭해왔기 때문이야. 이와 더불어 문화 대혁명 이후 1980년대 말 문화 친화적인 분위기를 타고 급부상한 홍콩 작가가 있어. 바로 녹정기, 소호강호, 천룡팔부 등을 집필한 무협의 대가 김용. 김용의 소설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무협이라는 가공의 이야기를 통해 강호를 혼란한 시대에 비유하고 가상의 협객을 민족 위기를 평정하는 난세의 영웅이자 역사의 산 증인으로 그려내면서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 작가로 유명하지. 이런 소설 속 장치는 중국 드라마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강호의 대가를 가리는 이야기보다는 사랑 이야기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역사적 배경에 현대적 과학 지식과 상상을 가미하여 시공 초월을 다룬 드라마가 나왔고 시공 초월을 통한 역사 왜곡이 금지되자 실제 역사는 배경으로만 두고 상상의 인물과 사건을 서사의 중심에 배치하는 가공극이 등장했지. 가공극은 대표적으로 궁트극과 권모극으로 나뉘어 궁트극의 대표작은 바로 미월전과 연희공략. 역사적 배경 한 스푼에 여성 캐릭터가 성장하는 서사 한 스푼. 거기에 인물과 사건을 상상으로 첨가해 큰 인기를 끌었지. 특히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화제의 드라마로 손꼽히는데 기존 궁중함투의 재미에 사이다 같은 전개. 당하면 바로 복수해버리는 통쾌함까지 더해져 재미를 극대화시켰어. 정치적 부패와 음모서사에 무협을 세 스푼 넣은 권모극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랑야방. 치열한 힘의 싸움, 견제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처절하게 지는 모습들이 탄탄하게 짜여 스토리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었지. 한편 중국에서는 인터넷 소설들이 유행하며 이 인터넷 소설을 드라마 원작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아졌어. 고장극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2000년대 초반 80년대 무협 소설을 모방하는 이른바 신무협 소설이 인기를 끌었고 이후 신무협 소설에 판타지적 요소를 많이 첨가한 현환 소설이 등장하게 되었어. 불가사의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하는 현과 신기하고 비현실적인 것을 의미하는 환이 합쳐진 용어로 현재 인터넷 장르 소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현환 소설인데 대표작으로는 삼생삼세 심리도화, 구주해상 모군기가 있어. 중두에는 역사극만 있다는 편견이 깨지고 더욱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게 된 지금. 최근에는 청춘, 로맨스, 직장, 라이프 소재를 다룬 현대물도 인기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중두는 고장극이라고 여길 만큼 중국 드라마의 대표 장르인 고장극. 오랜 세월 수많은 소스와 발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드라마 시장에서 고장극의 열풍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전망이야.
팅글 중두와 함께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길 바래.